70인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0인의 귀환. 부제를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부제를 붙일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은 간단하게 표현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시작되어진 사건인데요, 70명을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동네에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두 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보냈다. 그러면 결국 35팀이 되겠죠. 이들이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지역에 앞서 갔고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들어가면서 그 집마다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을 만한 모습이 되면 그 집에 그 평안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또 거기에서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병자들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실 선포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선포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선포의 개념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은 사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점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근데 어떤 관점이냐면 그 당시에 황제를 모셨던,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모셨던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은 굉장히 좀 달라요. 동등하죠, 대부분. 요즘은 누가 높으냐? 똑같다. 누가 명령자냐? 그건 우리가 동의할 때 명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옛날엔 그냥 일방 명령이었어요. 명령하면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동의하지 않으면 명령도 의미가 없어요. 동의할 때 그 명령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절대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절대권, 신약에도 나오는 절대권. 근데 항상 상대적인 게 있어요.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에게 병마가 침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병마라는 말 자체를 지금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뭐 또 우리가 하면은 깨끗이 나을 수도 있고, 뭐 최근에 고민거리가 된 뭐 슈퍼바이러스들은 조금 좀 양상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고 시간이 가면 연구에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병마라는 말이 사라져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악령, 마귀 역사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이제 점점 조금씩 퇴색되는 수준이 점점 많아져서 글쎄 그게 뭐 사람 정신이 좀 잘못된 거지 악령이 뭐 그러냐, 악마가 그러냐,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가 있다면 그럼 타 종교에는 왜 악마가 없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는 그럼 악한 영들이 장난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했을 때 그럼 모든 종교가 다 그럼 악령이 존재하면 그러면 그 종교는 다 악한 거냐. 최근에 미국의 한 기관지에서 리서치된 부분을 보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진 이유 가운데 바로 이것이 있어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 유일하게 선하고 타 종교는 이제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했고 그런 경우 상당수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안 나가면서도 그들이 나름대로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모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해하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이것이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침입했다고 하는 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느낌일까요? 아니면 진짜 어둠, 사단, 마귀 그 권세가 존재할까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예스 할 걸로 알아요. 전부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라고 할 거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들 한편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이 밝혀내는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의존되어지고 신앙이 테스트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에 의하여 증명되기를 바라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픔이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이다, 사단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의사가 이거는 이런 세균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감염되어서 정신적으로 이런 현상을 일으켰다, 약물이 이렇게 됐다, 오히려 그걸 더 믿고 받아들이게 되죠. 왜냐하면 그걸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증명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명령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권은 오늘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은데 왜 벌써 데려가십니까? 동의할 수 있어요? 내가 동의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기근과 지진과 심지어 전쟁, 질병의 문제들이에요.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 배우가 절대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절대권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신 절대권이에요. 이 절대권을 누가 침탈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침탈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속에 심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권에 대한 의심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으로 나의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요. 뭐 그럴 수 있고요. 그것을 원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들이 장난하는 것 분명히 있어요.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악한 권세가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절대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아멘. 이 절대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권을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조차도 서서히 인정하지 않는, 아니 입으로 대놓고 난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정합니다라고 하지만 성경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점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 자꾸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얘 공부해라, 네 공부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도 부모님도 공부해라, 네 할 거예요, 공부하고 있니?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공부 안 하고 있어요. 딴 거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앙에도 존재하는 문제점이 돼요. 여기에 문제가 뭘까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 침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권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질병, 병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지금도 해외의 그 선교지 아니면 의료봉사단들이 꼭 나갈 때에도 꼭 구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고 가지요. 기도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난 데 대한 두려움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절대권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절대권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대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돼요. 이 절대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 기독교 채널 방송에서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약품이 떨어지고 없어요. 긴급 상황이에요. 약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을 때에 뭘 했냐면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현대사회에서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은 한쪽으로는 아이 뭐 공부해라 그러면 네 그렇지만 딴짓하듯이 듣기는 듣지만 흘려버려요. 아이 그 무슨 옛날이나 그래 뭐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지. 신학생들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치료될지어다 그랬더니 그때 치료됐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치료되고 있는가? 반대로 그때는 치료되지 않았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분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치료될지어다 그랬더니 치료되었는가? 거꾸로 될 때가 많지 않으세요? 거꾸로. 그때는 정말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지금은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상하게 기도해보니까 그런 기적이 안 나와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나요? 나에게 잘못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때보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이제 나를 하나님이 멀리 두셔서 그런가요? 오늘 이 밤 이 문제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안 하는데 마귀가 순종할 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권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앞에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70명이 나가서 과연 둘씩 가서 그렇게 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지금도 최대의 우리의 난제가 있어요. 귀신들이 장난하고 있을 때 귀신이 쫓겨가는 문제. 여러분 왜 귀신이 쫓겨갈까요? 여러분이 무서워서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요? 여러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이 70명이 대단하기 때문에? 해답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이게 절대권이에요. 근데 이 절대권을 믿으려면 내가 절대권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이 순간에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나의 심장이 뛰는 것과 내 오장육부와 내 피의 흐름과 나의 정신 상태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질 때 이 몸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데 이 몸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이 몸이 순종할 때 이 몸에 들어왔던 질병, 더러운 병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강건하게 치료될 지어다,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은요,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하고 싸우는데 나 정신 바싹 차려야지, 내가 오늘 정신 바싹 차리고 내가 이제 오늘 이 마귀하고 싸워서 오늘 승리할 거야, 덤벼, 이러면서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준비한다고 여러분이 절대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졸음이 찾아오듯 옵니다. 별로 대답을 안 하시려고. 자, 다시 한번. 마귀는 졸음이 찾아오듯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예외가 아니에요. 졸음은 우리 쉽게 못 이겨요. 나도 모르게 졸아버리거든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또 누가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조는 게 다 마귀 역사란다 그러시면 안 되고, 마귀 역사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침투해온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러죠?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안 돼요.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사망의 졸음, 사단의 권세 아래 이미 들어갔어요. 마취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잠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끝난 거예요. 마귀가 그때 딱 쓰는 수법이 있어요. 하와가 했던 말, 뱀이 저를 꼬임으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제게 줌으로.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아,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예배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이 세상에 모든 설교는 말씀이 아니라면 잘못된 겁니다. 아멘.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엉터리 설교 빼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대부분 최근 들어와서 어떤 리서치의 조사가 그거예요. 설교가 딱 시작됐어요.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다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끝났어요. 에이, 별로 들을 것도 없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딱 설교를 했는데 어떤 논문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요. 어떤 결과물 통계를 딱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하셨네요.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둘 다 맞아요? 글쎄요. 만약에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갔는데 사단에게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에게 찾아온 어둠의 권세, 사단아 물러갈 지어다, 그랬더니 물러갔어요. 그 믿음이 일어난 설교는 참된 설교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안 일어나요. 그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 설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설교예요. 아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누구 거예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지은 이야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된다고 해서 그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절대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권! 여기 있는 저도 설교하기를 두려워하는 이 절대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그 절대권, 그 절대권이, 하나님의 절대권이 세워질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애타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아요. 귀신이 돌아와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7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름이, 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증거될 때,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 사람들은 감격하고 감동할 뿐 아니라 감탄을 연발합니다.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짜릿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가는 순간 짜릿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찬물을 쫙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20절입니다. 20절 한번 가시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 말씀? 능력을 받았다는 기도원의 원장님도, 권능이 충만했다는 목사님도, 성도들 가운데 기적의 기적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도 다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기뻐하다 무너졌어요. 뭘로 기뻐해요?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성도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본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무너져요? 내가 기뻐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안 따라하시네요. 진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귀신이 쫓겨가는 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마귀가 굴복하는 것에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귀신 때문에 해암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예, 안 나오세요. 큰 말로. 다시. 귀신한테 해암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귀신한테 당했다. 가짜 짝퉁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공부해라 그러는데 네 공부해요. 근데 딴짓하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명백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를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게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원래 우리 이름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살았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이름책에 어떻게 보면 기록될 필요도 없었을 수도 있고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 그 나라 이름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귀신을 물리치고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고 다 말씀을 하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게 왜 말씀이, 이 말씀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지는 것이고 내 이름이 끝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70인의 귀환, 하나님께서 70인의 귀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권 아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명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는지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를 상대하던 수학의 일곱 아들들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의 아들, 이들이 나가서 바울이 전하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했을 때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러면서 덤벼들어서 다 부상을 입혔어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에서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태초부터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전쟁. 오늘도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려야 될 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평안을 빼앗겨요.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빼앗겨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유 없이 내 삶의 자리가 뒤틀리기 시작해요. 잘 될 것처럼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받은 그 믿음의 삶이 지속되지 못한 채로 공허하게 흔들리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인 동시에 마귀에게 졌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싸울 수밖에 없는데, 육체적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승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한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간은 조금 더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마귀하고 싸울 때 있었던 일입니다. 21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진맥진하여 있는 그때에 천사가 21일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을 주셨지만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사의 군대가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무려 21일 동안이나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수 없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내가 너에게로 와서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거룩한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 권세를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 기도할 때 주여 부른 다음 성령 충만 우리 먼저 받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밤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른 다음 함께 동성으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